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다르지만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기회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선거 전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선거 관련한 쟁점 사항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김경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MBC 오승철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총선 관련 내 주목되는 쟁점 사안, 후보 경합, 그리고 선거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보죠. 보수 야권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중도 보수 세력이 미래통합당이란 이름으로 통합했고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당이 뭉쳐 민생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 미칠지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번 4.15 총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냐, 아니면 개혁의 주체와 방식에 대한 싸움이냐, 또 대선 전초전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보수가 통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것 같아 보이고요. 그 이면에는 사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3년 차가 지나가고 있지만 적폐청산이나 검찰개혁 되게 중요한 과제이면 분명하지만 그 와중에 사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상당히 벼랑 끝을 달리면서 보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의 타도 교체만이 이런 어떤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전략적인 판단들에 의해서 결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 미래통합당으로 이렇게 통합된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실 민주당의 전략 부재에 대한 반사 효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결국은 역으로 얘기하면 얼마만큼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비전들을 제시해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이 이제 통합된 거는 사실 선거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지만 약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통합되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줬는가. 소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구도만 문재인 대통령 나빠요. 문재인 정권을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저는 이게 지금 정당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매 선거 때가 되면 이합집산하고 합종연행하는 이런 그게 마치 관행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좀 안타깝다. 이게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고요. 야당이 여당일 때도 똑같은 누구나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이렇게 그 변신을 해왔었는데 정당의 이름조차도 사실 파악 못하고 투표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게 코로나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정치가 이런 그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정당 이름조차도 모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정치공학적인 이번에 연대, 그다음에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제주 지역에는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원희룡 지사가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선거에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행사는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조직을 묶어주는 역할은 하지 않을까. 근데 민생당의 경우에는 사실상 호남당의 지지 기반이 있고 제주 지역에도 지지 기반이 거의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민생당 경우에는 제주에서는 크게 영향력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지역적인 분석이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도 통합은 했긴 하지만 과연 선명한 전략이 무엇인지 통합의 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을 휩쓸고 있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에 당부친 게 아닌가. 그래서 통합의 효과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희석되고 반감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도 논란인데요. 보수 쪽에서는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진보 쪽에서는 비례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정당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 미치는 영향. 취지는 처음에 시작하는 취지는 괜찮았죠. 유권자의 표심이 사표가 되지 않게 득표한 만큼의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이제 불리하다라고 봤던 거죠. 통합하는 이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의석수가 얻게 되는 그 의석수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미래 한국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 연동형 비례제를 겨냥한 당을 이제 만든 거죠. 위성정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4+1 체제에서 만들어진 데 대한 대항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러면 통합당이 가져가는 표를 그대로 좌석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게 절체절명 위기로 사실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지금 그 전체 당원 투표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좀 짚어봐야 할 것은 취지와는 어긋나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취지는 누구나 우리 국민들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만 선거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많이 그게 곡해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로 인한 이제 정당의 실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왔지 않나. 국민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당에다가 투표를 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누구 어떤 당과 연계된 당인지도 조차도 모르고 투표를 해야만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에 계속 몰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참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당원 총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답은 좀 정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답정너라고 해서 된 것 같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위 진보정당의 입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은 아주 명확하게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정당들은 이제 당내 절차를 좀 거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교수님 말씀처럼 제도를 만드는 취지를 좀 왜곡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제 통합당이 사실상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게 상당히 문제였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저는 민주당과 다른 당의 태도는 약간 좀 무마땅한 상황이고요. 물론 해외적 다른 나라에 보면은 정책 연대 말고도 선거 연합당들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건 저희가 보기엔 가치라든가 정책 중심이 아니라 선거 공학적으로만 판단하다 보면 결국은 정당의 정치라는 상당히 저는 더 후퇴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고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 한 말이 떠오르는데요.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편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연말에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당 체제의 부활을 위한 비례정당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게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죠. 그만큼 그 민주당이 사실 4+1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선거법을 이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 내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이냐 또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원칙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분히 이 비례정당의 참여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의 악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래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지금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미래한국당에 얼마만큼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같이 이렇게 구태의하는 후보들을 공천했을 경우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비례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진보 세력 민주당하고 정의당 이쪽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기도 좋았었고 투표를 받은 만큼 가져가면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위성 정당이라는 이런 꼼수 뭐 저희들이 말하는 꼼수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선거는 어쨌든 이기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보면 미래통합당을 공격을 하다가
제1당을 계산 표를 계산해 보니까 미래통합당 미래 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에서 27석까지 가져가 버리면 47석 가운데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제1당을 놓칠 위험성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통합선대위원장이죠.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비판은 잠시,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 여기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에서 지게 되면 다음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시의 비난, 뭐 자기가 했던 말들을 되로 그 이상한 10배, 100배는 받긴 하겠지만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만 앞으로의 여기 참여하는 비례연합정에 참여하는 순번이라든가 협상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협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그 뭡니까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이건 제도를 만들어서 진짜 야당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그건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방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실 게 있잖아요. 민주당의 비례 후보는 후순위로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미 수순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당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연구원에서 민주연구원에서 그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석까지 내줄 수 있다. 그런 상황이면 이제 내후년 대선을 예정을 하면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고위직에 있는 그 의원들 중심으로 당내 원내대표 포함해서 당대표 이 얘기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는 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게 국민들로부터 좀 비난을 좀 적게 받으면서 할까? 왜냐하면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야, 니네가 도대체 이게 그 민주주의를 다 파괴하는 짓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 역으로 이제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차 그 뭔가 좀 이렇게 방어막을 좀 치면서 그래도 좀 명분이라도 조금 좀 덜 잃으면서 찾아가자라고 하는 흐름 이게 지금 읽히고 있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양대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비례 정당이라는 게 선거 때 한꺼번에 뭉쳤다가 선거 끝나면 다시 또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편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도 나중에 좀 변화가 필요하고요. 저는 민주당 당연히 위성정당 비판하다가 다시 본인들이 하는 건 저는 분명한 잘못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최소한 아예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안 내는 조건에서 뭔가 논의를 하면 그나마 조금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시 또 막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약간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정치라는 게 사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이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사실 민주당 스스로 말바꾸기를 함으로써 생긴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이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진솔한 어떤 입장들이 정확히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이제 강원인 대표가 말씀처럼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예를 들어서 민주당만 비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영입 인재들을 선순위로 좀 이제 넣어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미래한국당이 그걸 다 사실 거부하는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후에 그러면 각자 도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칫 이 비례정당 자체가 어떤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상 일종의 미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향후에 다음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처리 여부에 대해서 사실 골칫거리로 부상할 가능성도 큰 것 같습니다. 당내 분란으로 봐야죠. 그 부분은 뭐 친박과 비박 정도. 그래서 아마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는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이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 나중에 합당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들의 사실 뭐 같은 당이어도 계파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뭉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음 권리들을 갖기 위해서 고도의 여기도
정치적인 전술을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봐야죠, 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적 여론이라는 게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선거법을 개편했느냐 말이죠. 사실 그 소수정당, 신생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국회에 반영시켜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양당 스스로, 거대 정당 스스로 그 어떤 정신 자체를 터부시해버린다고 하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도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 공천 관련해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여야 정당들 개혁 공천 모두 다 외칩니다. 이번 여야 정당 공천 얼마나 개혁적으로 했는지 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소위 진보 정당들은 나름대로 뭐 청년이라든가 장애인, 사회적 약자 계층을 전면 배치한 거는 맞는데 기득권 정당인 이제 민주당과 미통당 예. 상당히 저는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당 목표했던 현역 물갈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데이터로 보면 많이 안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금 벌어지는 각 정당의 공천이 기득권 정당들이 사실 감동을 좀 덜 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좀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왔고 기본적으로 청년이나 여성들을 우대한 공천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30, 40대 청년층의 공천은 10%밖에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성 같은 경우에도 목표는 30%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는 18%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건 결국은 민주당 스스로 국민들과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보여지고요. 더 주목할 부분은 현역 의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현역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11명이에요. 111명인데 민주당 현역 의원이 111명인데 전체적으로 살아남은 생환 비율이 91%입니다. 91명. 그 가운데 사실 60% 정도는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을 통해서 지금 다 이번 선거에 출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해는 됩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친정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제 친문 세력들을 저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국민들의 시각 속에서는 눈높이 맞지 않은 공천 아니었느냐. 개혁 공천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누가 얼마만큼의 조직을 갖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의 높은 지지율 혹은 인지도를 갖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여성의 문제, 청년의 문제. 그 약자의 문제, 배려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점도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얻는 것의 가점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높은 인지도, 지지도 그리고 이미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인이, 정치신인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이변이 나온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치신인이 현역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20점 뭐 가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조직도 없는 거고요.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인지도는 더더욱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거죠. 여성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비례로 좀 많이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비례 자체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하고 맞물려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21명의 민주당에서는 어제 그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명의 비례 후보들을 결정을 해놨는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면서 그러면 그 통합 정당으로 간다고 했을 때 후순위로 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여성, 장애인, 약자들이 전진 배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구 배치 플러스 비례의 문제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목표했던 것들 25% 30% 줘서라도 어떤 식으로도 좀 이게 현역으로 들어와서 국회에서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공천 관련해서는 소위 진보 정당들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들이 뭐 정의당이라든가 민중당의 상당히 부분이 많이 반영됐지만 오히려 민주당이라든가 미래통합당은 약속했던 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막 감동을 느끼는 정도 수준은 아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후보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의 이낙연 전 총리, 황교안 대표가 만났는데 전국적인 관심사 지역구 우리 저 두 번만 얘기 들어볼게요. 김 소장님하고 강 실장님. 저도 사회자 말씀처럼 그 관심 가는 지역구는 결국은 종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전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총리 간의 맞대결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통상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로에 당선된 그 후보가 결국은 대선 후보로 이제 커가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 있는 지역구가 아닌가 싶어져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거물 간의 맞대결의 성사 여부 그리고 그 결과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 관심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어디입니까? 네, 저는 미래통합당 당원 아니지만 관심이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인천 미추홀인데 거기 이제 현재 당 대변인이신 전희경 의원이 출마하시거든요. 이유는 이분이 4.3과 관련해서 4.3은 폭동이었고 4.3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하셨던 게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표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돌아오실까 궁금하고 두 번째는 부산사의 조경태 의원도 좀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3 특별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국회 여러 번 다녀봤지만 상당히 저희가 문전박대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연 국회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을지 한번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어쨌거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코로나 사태가 현실적으로 선거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만이겠습니까? 비단 모든 영역에 코로나로 인한 파장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과연 선거를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들이 있고 순간순간 어디에서 어떻게 또 이 돌발 상황들이 이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그 우리 국민들 속에 좀 일부는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면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정당들에서 다 비대면 선거운동을 선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선거운동 대신 그것도 선거운동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소독 약통을 메고 이제 소독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방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 선거를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거 치를 때하고 똑같이 이걸 받아들이고서 투표할 것인가? 투표율도 낮아질 것이다라고도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투표한다고 굉장히 많은 줄을 섰다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우려도 또 있거든요. 우리 일반 서민들의 우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치권에서는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먼저 좀 이렇게 살펴야 된다. 본인들의 의석수 몇 개 더 얻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우러주는 이런 것이 오히려 본인들에게도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유불리 따지는 건 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야 쪽에서 보면 정부 여당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럼 현실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뭐 전 세계 언론에서는 한국이 되게 잘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 투표는 국민이 하시는 건데 코로나 전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현 정부 정권을 지닌 이제 여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를 전 선거와 결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선거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선거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있고 또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구도상으로 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아까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선거법 개편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의 어떤 출구가 될 수 있는 이번 선거가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사실 이게 모아져 버렸다는 것이고요. 방식 면에서는 사실 비대면 접촉, 사실 전통적인 우리가 선거운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처럼 거대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또 그런 후보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직접적으로 선거의 성패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지는 것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선거 결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얼마만큼 장기화될 거냐의 여부일 텐데 이 장기화 과정에서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방역 대책을 잘 수립하고 정말 이제 휘청거리는 지역 경제, 국민 경제, 민생 경제를 잘 살린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4.15 총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사실 그 결과가 모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잡고 있다. 지금 뭐 한때는 한 900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주춤해졌지 않습니까? 이게 뭐 총선 가까이 와서 어느 정도 많이 진정이 된다면 이게 되게 긍정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외신에서도 보면 한국은 잘 대처하고 있다. 그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률도 낮고 이게 어느 만큼 더 안정이 되고 조금 유권자들, 국민들이 평정심을 찾느냐. 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면 아 정부가 잘 대처했다라는 아무리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바이러스 자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뭐 대구에서 나올 줄 알았습니까? 이 중국에 있던 게 갑자기 대구로 왔고 지금 서울에 있는 구로구 콜센터로 지금 옮겨갔지 않습니까? 또 언제 제주로 올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키를 잡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비대면 방식이긴 하지만 지금 각 후보마다 지금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SNS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젊은 층들의 그다음에 나이든 분들도 지금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선거 방식을 어떻게 많이 차용하고 그런 틈새를 어떻게 누가 파고드냐. 라는 것도 이번 선거에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53%까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낮습니다. 가장 지방선거라든가 대선에 비해서. 53%에서 지난 20대에는 한 57%가 좀 넘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투표율 자체는 한 50% 미만으로 아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그러면 나이든 분들이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장에 안 올 것인지 젊은 사람들이 기피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아마 후보별로 유불리가 다르지 않을까. 지금 봐서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선. 예, 저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거죠. 민주당 후보들이나 통합당 후보들은 후보에 대한 그 정당에 대한 지지자들은 확고합니다. 물론 탄핵을 거치면서 통합당에 대한 지지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건 있긴 하지만요. 항상 싸움이 시작이 되면 가운데 있는 중도에 대한 그 누가 산토끼를 얼마만큼 더 많이 가져오는 요 싸움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직 어느 정당의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 이런 분들의 표심,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이고요. 저는 그 18세 유권자, 이게 사실은 처음으로 투표하는 겁니다. 다 우리 국민들 처음 투표할 때 그 설렘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18세 유권자들,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투표를 해보고자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하고자 하는 그 의욕 자체, 설레임을 코로나가 완전히 상당 부분 많이 좌절시키거나 혹은 위축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실 학생들한테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고 어떤 좋은 후보,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할지 이런 교육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이제 여기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8세 유권자들의 표심, 이것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제주 지역 선거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대의 관심사, 제주시 갑 지역 초기에 현역 4선의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처음에 관심을 잡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엄청나게 시끄러운 선거군데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전략 공천이 됐고 홍재호 후보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돌아가는 걸 좀 봤더니 우선은 여기는 당 중심으로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들여다 보면 갑 지역에 있는 해당 도의원들이 전부 다 참여하셔가지고 뭐 하는데
당 중심으로 선거를 진행하게 할 건데 여전히 마지막 변수는 선거에 열심히 뛰고 오셨던 이제 박희수 후보님의 진로인데 박희수 후보님 쪽 동향을 봤을 때 현재까지로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소속 불출마가 유력한데 그랬을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은 당에 있던 사람이 나오는 거라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지 않고 결국 원팀이 안 된다고 보면 갑선거 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 후는 아시다시피 사선의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지공산이 된 지역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중앙당 입장에서는 사실 한 석이라도 건져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이 묻어난 전략공천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을 받은 송재호 후보의 경쟁력을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이제 가늠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근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당장 이제 박희수 후보가 이제 뛰쳐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어찌 보면은 진보의 분열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갑선거구 자체가 다른 타선거구에 비해서 유독 또 많은 후보가 이렇게 난립해서 경쟁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박희수 후보의 이탈 자체가 어떻게 표심을 요동칠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박희수 후보가 사실 나가면서 이게 소위니까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시됐던 문제들이죠. 그런데 송재호 후보가 갖고 있는 과거 전력들, 부친의 전력이죠. 뭐 이제 대동청년단의 표선 총책이었다. 그리고 이제 부인 명의의 유리성 주식 여부. 그리고 뭐 송일교다. 물론 후보는 이제 그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후보 본인의 어떤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앞으로도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희수 후보는 뭐 무소속으로 해서 지금 총선 본선까지 가겠다. 밝혔고요. 근데 뭐 박희수 후보가 어느 정도 민주당 표를 가져갈 것이냐, 또 송재호 교수를 계속 공격할 것이냐, 어느 정도 수위로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송재호 후보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과거 전력 그리고 부인과 그 다음에 뭐 송일교로 통했던 도정의 인사 개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나 부친의 뭐 사상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친일 행적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의혹 제기를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서북 청년단이나 대동 청년단은 좀 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면밀한 검증 없이 그냥 의혹이잖아요. 예, 그리고 송재호 후보 본인의 얘기 것도 아니고 다만 뭐 송재호 후보가 직접 관여했었던 뭐 도장의 인사개입 문제라든가 유리성 주식 문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히 본인도 이런 것들은 쟁점화될 거를 예상을 했었을 거고 얼마만큼 송재호 후보가 선방을 하느냐 그리고 되치기를 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그나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문윤택 국제대 교수는 뭐 지금 도당의 선거 공동선대 위원장으로 맡아서 열심히 뛰고 있어서 뭐 가오진 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당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여기도 사실 악재긴 악재입니다만은 얼만큼 이 악재를 줄일 수 있느냐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총선은 상당 부분 당대당 싸움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쭉 보면은요. 무소속이 출전을 해서 무소속이 거대 당들을 당의 조직들을 뛰어넘어서 이긴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 지역구에 박희수 후보가 지금 이제 뛰어나간 거죠.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고경실 후보는 그럼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전체 야권에서 지금 김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그리고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이제 오늘 아마 기자회견 오늘 내일 사이 이런 정도에 아마 발표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당대표를 지냈던 홍준표 대표.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무소속으로 가는
그 흐름 이게 형성됐다고 한다면 고경실 후보도 여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진보 진영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표는 상식적으로 보면 25%, 30%만 얻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후보들은 내가 여론조사에 얼마를 받았었는데 과거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도 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경실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좀 관건으로 저는 유심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병수 정의당 후보가 얼마만큼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제주 갑 지역에서 득표를 하느냐. 이것도 역시 전체 선거구도 누가 당선되느냐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주시 갑은 사실은 미래통합당도 순탄치 않은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던 고경실 후보가 경선 신청했는데 컷오프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서정? 송재호 후보의 민주당의 전략공천만큼이나 고경실 후보의 컷오프는 사실 되게 현재 제주시 갑천거구 구도상 상당히 여기 혼돈을 몰고 가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처럼 이제 시장을 제주 시장을 지낸 어떤 인지도 선호도 면에서 사실 이게 여타 이게 언론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상 수위를 달성했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컷오프의 배경에 대해서도 사실 설왕설래가 분명히 있어요. 뭐 예컨대 뭐 65세 이상이 돼서 표의 확장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냐 뭐 이런 평가부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에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컷오프된 것도 아니냐. 설왕설래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선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고경실 후보자들이 뭐 1,500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고 추가 탈당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땐 이게 어떤 식으로든 박희수 후보와 비슷한 궤. 그러니까 예컨대 탈당의 명분을 쌓고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긴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선거구가 저는 이제 결국은 일단 박희수 후보의 이탈이 기정사실화되는 마당에서 보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구도상 진보는 사실 쪼개졌고 보수가 통합돼서 12일, 13일 동안에 기본적으로 경선을 거치게 됩니다만 후보가 단일화된 구도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의당 후보인 구봉수 후보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은 이 유불리를 따지는 놓고 보면 결국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구도로 전개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이 진보인가에 대한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런 공학적 판단도 필요한데 결국은 다양한 후보가 나오면 각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한 25% 정도면 이길 수 있다고 서로 다 판단해가지고 아마 선거가 더 치열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마지막 변수는 이해는 안 되지만 공실 후보의 컷오프에 따른 이분이 출마할지 말지 상당히 이제 갑의 최대 변수일 수밖에 없는데 아쉬운 거는 이게 너무 막 누가 되냐 마냐 이런 게 아니라 정책이나 이런 내용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너무 공학적인 것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 유권자 상당히 좀 약간 피곤한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리가 되면 갑 지역에서 후보님들이 어떤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유권자 만날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저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표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뭐 각 지역을 보면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그다음에 뭐 지금 민중당 후보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공화당, 그다음 유력 무소속 후보들까지 지금 나와서 아주 재미있는 뭐 이걸 이런 저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진짜 뭐 각 지역이 제일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라든가 민주당의 판단에서도 갑 지역이 제일 치열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통합당 입장에서도 갑 지역에서 제일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아마 당에서도 가장 사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들도 또 민생당 입장에서도 보면 양기련 후보 한 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후보 한 명이 딱 여기만 나와 있고 정말 이 고지 하나를 놓고 네 군데에서 진짜 최대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놓고도 좀 재밌게 관전만 옆에 지켜보는 것도 빅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제주 이주 열풍이 작년, 올해 많이 이제 사그러드는 상황이죠. 우리 제주로 이주해왔던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점이 4, 5년 전, 그 이전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했던 유권자들이 굉장히 새로운 유권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 유권자들도 상당히 되는데 특히 갑 지역에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선택은 또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이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첨예하게 이제 굉장히 많은 진영들에서 다 거기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면 새로 이주해왔던 분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한 성향이냐 혹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했을 텐데 아마 각 정당에서 지금 분석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개인적인 연고라든가 지역적 연고, 학연, 지연, 회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할 거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캠프의 지금 준비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후보 혹은 어느 정당에 더 투표를 많이 하느냐도 우리가 멀리 우리 제주의 미래를 본다면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민생당 양기련 예비 후보 지난주에 사실은 그 양당에서 어쨌거나 전략 공천의 희생양이든 아니면은 경선에서 탈락한 그 두 후보 박희수 고경실 후보에게 민생당에 들어와서 자기하고 경선을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뭐 이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냥 언론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직접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고경실 찾아가서 열심히 설명을 좀 드리고 박교수 찾아가서 설명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과정은 없던 것 같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조금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좀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정치학을 전공하신 후보신데요. 생뚱맞은 제안 또 실현되지 못하는 그 제안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논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별로 의미 부여를 전혀 안 하시는. 손학규 전 대표가 조금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 이벤트일 수도 있고 손학규 뭐 그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도 약간 당황했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민생당 입장에서야 보면 좋죠. 사실상 이게 받아들인다면. 경선을 할 수 있어서 흥행 카드가 되고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뭐 이게 뭐 뉴스 지면에 나오고 하니까 뭐 미치지 않는 장사여서 뭐 그냥 양기련 후보가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아주 뭐 어떤 여러 가지를 고민하거나 당 차원에서 했던 건 같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 이벤트로 보입니다. 당이라고 하는 게 같은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그 집합이고 조직인데 민생당이 신생당이긴 하지만 호남의 그 분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수 당들이 이제 하나로 뭉쳤단 말이죠. 그런 당의 통합당의 경선 컷오프 과정에서 이제 그 배제가 된 후보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뭘 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그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별로 이게 플러스 정치가 아니었다. 마이너스 정치가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제주시 갑 지역만 보면 여야 4당에서 4명의 후보가 출마가 예상이 되고 여기에다 무소속 후보가 뭐 몇 명까지 될지에 따라서 사실상 전국 선거의 어떤 축소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시 갑 선거구의 가장 큰 그 표심에 미칠 변수 한 가지씩만 짧게 얘기해 주시죠. 사실 선거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게 일반적으로 사실 뭐 이제 구도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도 얘기하고 인물도 얘기합니다. 갑 선거구 어쨌든 이제 3파전이든 4파전이든 이제 다수당에 의한 대결 구도,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다수당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기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번 선거 자체가 결국은 앞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무소속이 그 거대 정당인 후보들처럼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이게 표를 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그 캐파가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게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향후에 이게 대결 구도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의 가능성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 선거 연대를 안 하기로 한 그 정의당의 고병수 후보의 선전력과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분이 단순히 캐스팅 보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얻게 된다면 선거 전체 결과를 상당히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정의당 고병수 후보의 선전 여부 상당히 관심 포인트라고 보죠. 뭐 저는 탈당한 후보들을 어느 만큼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줄 것이냐, 그렇죠? 그게 변수라고 봅니다. 뭐 어느 정도 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집토끼들이 있는데 그 집토끼들이 얼만큼 집을 나가느냐, 단속을 어느 만큼 잘하느냐, 뭐 이게 관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은요? 박기수 후보의 탈당 무소속은 거의 상수가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변수로 남아있는 게 고경실 후보의 탈당 무소속 출마 요거인데요. 저는 요게 보수 후보 혹은 지지자들의 표심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보수 대 진보 내지는 3자냐 4자냐를 놓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제주시 을 지역구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부송찬 후보를 경선에서 이긴 현역 오영훈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번 주에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나름 의미가 있었던 부송찬 후보가 계셨는데 경선에서 패배하긴 하셨지만 과연 오영훈 후보 측이 이제 실질적인 원팀을 구성할 수 있겠냐. 예를 들면 부승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적인 뛰어난 영향도 있었지만 또 김우남 전 의원의 도움받은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학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가 나머지 민주당의 세력들 한꺼번에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원팀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는 포인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미래통합당의 이제 부상일 후보나 김희 후보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이 또 되셔가지고 중도 표심을 어떻게 또 끌어안나가 또 하나의 포인트. 마지막으로는 결국 민중당, 진보정당의 민중당의 강원주 후보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분의 선전 여부에 따라서도 저는 을 지역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영훈 후보가 이제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부인의 요소가 별로는 없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아서요. 부승찬 후보가 사실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고 또 출신 지역에서 있어서의 어떤 지지 성향 자체가 높아지니까 위태로운 것 아니냐 이런 소문도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사실 이제 오영훈 후보가 이제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가 지난 일요일 날 선대위 출범을 민주당이 했는데 그 안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호남 의원이나 김호남 의원과 같이 행동을 하는 뭐 김의원 의원이나 김경학 의원이 사실 불참을 했단 말이죠. 부승찬 예비 후보 역시도 선대위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말 그대로 포인트는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현재 부상일 후보나 김미호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이긴 후보, 보수 후보와 1대1 구도의 그 선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과연 그럼 민주당이 과연 그런 어떤 그 앙금들을 걷어내고 갈등을 봉합한 상태에서의 제대로 된 선거체제를 구축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큰 이제 주안점이라고 보여지고 보수에 있어서의 부상일 후보 역시도 사실 3전사기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 절박함을 갖고서 선거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적으로 후보 간의 디스전이 사실 이제 격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어떤 후보 중심으로 각 정당이 공천하고 후보 본선 후보에 내는 후보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결국은 을의 성패를 좌지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미래통합당 부상일 김효 후보 뭐 지금 누가 이기느냐는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지금 김효 후보 입장에서 보면 뭐 예전에 도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상일 후보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부상일 후보가 공천 신청서를 내면서 허위 기재했다. 세 번 출마했는데 두 번만 했다라고 해서 지금 네거티브 전략을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들은 뭐 부상일 후보의 아픈 쪽을 건드리면서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인 것 같고요.
아까 뭐 김명범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3전 사기. 지난번에 그 오영훈 후보하고 부상일 후보하고 표차가 한 2,800표, 3,000표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만큼 이번에 그 진짜로 3전 4기에서 20년 묵은 한을 좀 풀 수 있는지 이것도 관심사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민주당 내부의 원팀을 구성할 것이냐.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은하 의원이 탈당설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그거는 접었고 그다음에 고문단에 이름을 올렸고 김의원 부의장은 뭐 현장에 왔었습니다. 근데 계속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부승찬 후보도 선대위에는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뭐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봉합은 했다. 완전하게 파열됐으면 이건 선거에서 완전 지는 싸움이었는데 어느 정도 봉합은 됐고 선거하는 과정에서 얼만큼 끌어들일 것이냐. 근데 김은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민주당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도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마지 못해서라도 뭐 그 정도로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도전자 입장에 관련해서 한두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도전자라고 하면은 뭔가 정말로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본인의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지역사회에서 뭘 하고 살았냐. 지역사회 오래 살았다고 해서 결코 지역사회 일을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도전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역사회에 이런 일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위치에 가야 일을 할 수 있겠더라. 권한을 가지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울 지역에 보면 신인 후보들이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국회 현역으로서의 인지도 그다음에 통상의 이제 선거 운동인 거죠. 지역구 활동 자체가 거의 선거 운동이나 다름없는데 그분들을 뛰어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선거 때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후보를 한번 후보와 싸워보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숙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유권자 입장에서도 수긍할 거 아닙니까? 그래 너 지역에 일을 했으니까 그 정도면 한번 해봐 라고 이게 지지를 해주고 또 투표를 해줄 텐데 그런 과정이 이제 생략되다 보니까 오로지 정치공학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략을 한다거나 혹은 상대의 그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뭐 꼭 단지 을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역시 의뢰도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귀포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위성곤 의원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을 했고요.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지면서 강경필, 허영진 후보가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 국장님, 서귀포시 선거구 변수, 민주당은 유일하게 조용한 선거구입니까? 서귀포시가? 긴장은 하고 있죠. 두 군데는 좀 시끄러워서. 아닙니다. 긴장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네. 어떻습니까? 네. 서귀포시 일단 미래통합당 경선 허영진 후보가 계속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무소속일 때부터 같이 경선해서 단일화를 이루자. 뭐 허영진 후보가 원했던 대로 통합이 됐고 경선을 치르는데 뭐 곧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막상막하지 않겠느냐. 1대1 구도다 보니까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뭐 설 전에 여론조사를 했던 결과를 보면 뭐 강경필 후보가 허영진 후보에서 한 갑절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벌써 50일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무소속에 있던 강경필 후보가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섣불리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위성권 의원의 입지가 아무래도 탄탄합니다. 그리고 크게 경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내상 없이 본선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뭐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 지역 내 여론 이런 것들 보면 민주당에서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거라는 것 자체가 한번 출렁이면 자 이게 항공모함이라든가 유람선이 아니어서 뭐 돛단배 같은 상황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책들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크게 네거티브라든가 돌발 변수들을 줄이기 위한 그다음에 약점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전략들 뭐 이런 것들에 좀 치중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없이 위성권 의원 측에서는 뭐 현장을 돌면서 계속 다져왔던 표밭을 한 번 더 다지는 이제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치는 단계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소장님 변수 짧게 정리해 주시죠. 뭐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 공개된 여론조사 말씀처럼 결과만으로는 이제 위성권 의원의 현역 프리미엄이 아주 아성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것만 갖고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1대1 대결 구도, 이게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것의 기준치를 아마 지난 선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선거에 이게 위성권 위원이 당선될 때 53%를 얻었고요. 상대 낙선한 2위 후보인 보수 후보가 사실 48% 정도를 얻었어요. 한 5, 6%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이렇게 혁신도시나 또 이제 영어교육도시에 이주민들이 많이 급증을 했단 말이죠. 거기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사실 이렇게 어떤 연고 중심의 선거보다는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볼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실은 중요한 변수고 선거 결과 자체는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위성군 의원이 4년 동안 무난한 그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만 지역사회 내에서는 결국은 무난한 의정활동 평가였지 제대로 된 그 지역 서귀포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불편한 여론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4월 총선 중요한 정책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 뭐라고 보십니까? 뭐 사안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정책은 저는 제2공항 정책이 아닌가. 왜냐하면 각 정당마다 각 후보마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사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모든 후보가 찬성하지만 제2공항에 대해서는 찬반이 명확하고 이 부분을 어떤 각 후보마다 정확하게 메시지나 자기 입장을 정리하면 그거에 따라서 좀 표심이 좀 가리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그 입장들을 취했었는데요. 진보 진영의 후보라는 걸 의식한다고 한다면 반대 의견이 오히려 좀 힘을 얻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표심을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일 테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절차의 결과를 존중하겠다 이런 정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요한 것은 후보가 명확하게 좀 선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래야 그 후보의 정책을 보고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투표를 해서 그 결과가 정말로 입성을 해서 일을 제대로 했느냐도 또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후보자들이 공직자로서 나서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특히 이렇게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2공항 이외의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결국은 이번 뭐 전국적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역적 상황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경제 심판 선거라고 생각해요. 민심의 요동치는 부분은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한 비전과 대안들을 후보들이 좀 제시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들이 상당히 이제 겉돌고 있다는 느낌들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 특별자치도를 시작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자치도와 추진과 관련돼서 제도 개선한 자치도 사실 서랍 밑에 서랍 안에 이렇게 잠자고 있었던 것도 2, 3년이나 걸렸기도 하고요. 또 사상과 관련된 부분도 그 뭐 개정안 자체가 사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정권의 홀대, 제주도에 대한 홀대 자체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 역시도 사실은 후보들이
조밀하게 촘촘하게 그 현안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해법들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 역시도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게 유야무야돼서 뭐 어쨌든 정당 선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뭐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2공항이라든가 4.3특별법 개정안으로 봅니다. 4.3특별법 개정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추가 진상조사라든가 배보상 문제, 규모, 어떤 방식으로 또 배보상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 유해 발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특별법 개정안도 지금 4개였지 않습니까? 지금 권은희 의원안도 있었고 오영훈 의원안도 있었고 그다음 민주당의 민주당안도 지금 오영훈 의원에서 그 강창일 의원안하고 또 네 개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위성권 후보가 민주당 선대위할 때 시기에서 이거는 야당 책임이다라고 해서 또 여기에 논쟁에 불을 붙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또 저희 제주 MBC하고 언론사사가 지금 도민 참여단 99명 선거별로 해서 도민참여단이 있고 선거자문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참여단 의견을 받아봤는데 한 350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딱 보면 뭐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2공항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와 하수처리 문제, 경제활성화, 교통 문제, 뭐 생활과 밀접한 뭐 제2공항을 빼면 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선거구별로 보면 약간씩 또 틀립니다. 뭐 제주 갑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 문제, 그다음 축산 폐수와 지하수 문제, 을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활성화, 뭐 교통 문제, 뭐 서귀포에서는 감귤 1차 산업, 그다음에 예래 휴양형 단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맞춤형 전략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건 뭐 후보들한테 드리는 팁이긴 합니다만은. 뭐 전체적인 도전체적인 사안도 있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요구하는 그 것들을 어떻게 후보들이 채워나갈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행정의 부분, 다음에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의 부분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예산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토론 진행하다 보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조만간 각 선거구별로 후보가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후보들이 진정으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30초씩 마무리 발언으로 김 소장님부터 부탁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1인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이 선거 자체가 자칫 깜깜이 선거로 이제 진행될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발성 이게 이슈 제기가 아니라 보다도 지금 보다 숙고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고민해서 그에 대한 맞춤형 대안들을 좀 제시해주고 그걸 보다 더 이제 유권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를 좀 띄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저희 제주 MBC를 비롯한 언론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유권자들이 진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맷에 그 검증 시스템들을 갖추고 관련된 보도들을 하겠습니다. 뭐 저희 토론회라든가 뭐 여론조사도 있긴 합니다. 뭐 그렇게 하겠고요. 진짜 이게 네거티브 그다음에 흑색 선전이 아니라 파저티브 따뜻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뭐 기자들 제주 MBC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저는 뭐 후보의 팁은 아니고 좀 답변이 필요한 게 있는데 갑은 드림타워 문제, 카지노 문제, 면세점 문제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을 지역은 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후보별 입장 그리고 바짝물에 대한 대책,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예래 휴양형 휴가단지에 대한 해법, 아울러서 1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좀 유권자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판단해서 투표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고도 지는 선거가 있고 지고도 이긴 선거가 있습니다. 지고도 이긴 선거라고 하는 건 정책이거든요. 정책이 그 후보가 이슈화하고 발굴해서 만든 정책이 어느 후보가 됐든 이게 나중에는 결국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 공약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좀 신경을 써달라. 내가 이번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된다. 필요합니다. 후보들 열심히 싸우시지만 적어도 내가 이번 선거에서 공약을 내세운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주요한 하나의 공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거기에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권이 모든 총선 전략을 코로나19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정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아닌 민생국회, 도민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